자, 이때 계좌에 대해서 이제 다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 결론이 뭐냐? 자, 중형으로서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계좌란 자, 코일에 전류를 흘려서 뭐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자속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전자석이다. 그때 계좌는 발전기든 전동기든 계좌는 자속만 많이 만들어주면 좋은 겁니다. 알겠죠? 그때 그 계좌에서 나오는 자속을 이제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제 주자속이다라고 말합니다. 주자속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계좌의 자속 또는 여러분 그냥 아무 말 없이 주자속 그러면 계좌의 자속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계좌의 자속은 여러분 자 계좌 전류가 증가할 때 비례해서 자속도 증가하는데 자속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점에 도달하면 자속이 어떻게 된다? 포화된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이제 대부분이 99%가 뭐라고 나와요? 포화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포화를 갖다가 무시한다는 말이 이제 없어도 자, 우리 시험 문제는 뭐냐? 무조건 앞으로 자, 우리 발전기 전동기는 여러분 계좌 전류 자, 이 계좌 전류하고 자, 자속은 정비례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무조건 자, 99% 포화를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에서 자기 포화를 무시한다는 말이 없어도 무조건 정비례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비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발전기든 전동기든 자, 계좌전류, 여좌전류가 증가하면 자속이 증가. 자, 계좌전류, 여좌전류가 감소하면 자속이 감소. 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절대 잊어버리면 안 해야 될 게 여러분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강의 중에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좀 기억하셔야 된다. 그렇잖아요. 예,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으로 여러분께 자꾸 이제 나오셔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계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우리 계좌가 여러분들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은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계좌는 자속만 많이 만들어주면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속을 많이 만들어주려면 여러분들 코일보다는 여러분 철심이 많을수록 자속은 더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봐봐요. 여러분, 전화하면 12V인데요. 여러분, 전화하면 여기 DC 12V인데 여기 계좌 코일을 많이 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코일을 많이 감으면 코일을 적게 감을 때면서 계좌의 저항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게 되죠. 코일을 많이 감으면. 그러면 저항이 커지게 되면 전류는 감소하게 되잖아요.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니까. 그러니까 계좌는 코일을 갖다가 많이 감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예. 그 대신 계좌는 철이 많을수록, 철심이 많을수록 자속은 더 커지게 됩니다. 예. 자, 그것도 뭐 시험이랑 관계 없지만은요. 자, 그럼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자, 우리 발전기 전동기에서 자, 계좌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속을 만들어주는 전자석이다. 자, 그때 그 계좌 코일에 자, 전류를 흘려주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여자. 그래서 여자전류, 계좌전류는 같은 말이다. 그래서 여자전류, 계좌전류하고 자속은 정비례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전기자인데요. 자, 이 전기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로 아마추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전기자도 자, 철심에다가 여러분 이제 코일을 감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 전기자를 제가 직접 하나 갖고 와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그 우리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거기 149페이지, 여러분들 거기 그림 1-5를 보시면 거기 전기자라고 이제 여러분 가운데 이제 있잖아요. 그 전기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여기가 이제 여러분 전기자인데요. 회전자가. 그때 이제 전기자는 여러분들 마찬가지 철심에다가 이제 코일을 감았는데요. 그때 그 전기자 철심은 여러분들 규소강파를 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인데요. 그래서 규소강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철에다가, 여기 우리 계좌 철심은요, 자, 연강판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연자가 여러분 이제 연할 연자입니다. 연하다. 그래서 재질은요, 여기 연강판 재질은 여러분 100%가 저 철로 되어 있어요. 계좌 철심은. 그런데 여기 전기자 철심은 여러분 철에다가, 자, 규수를 섞은 겁니다. 그때 그 규수의 함유량은요, 여러분 대략 한 1에서 2% 정도. 자,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발전기 전동기를 한 1에서 2% 정도 섞고요. 우리 변압기도 이제 규소 강판인데 그 변압기 철심은 규소를 갖다가 좀 많이 섞습니다. 한 4% 정도 섞거든요. 자, 거기서 또 변압기 가지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 발전기 전동기는 저 규소의 함유량이 한 2에서 2% 정도 섞은 강판을 여러분들 규소 강판이라고 해요. 근데 그때 규소를 왜 함유된 규소 강판을 사용했는 이유는 제가 뒤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때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자, 우리 철에는요. 철의 손실이라고 있어요. 철손이라고요. 그 철손은 여러분들 시테리스 손이 있고 와리손이 있습니다. 그 전기이론 강의 시간 한번 들어보셨죠? 그때 그 철손의 대부분이 시테리스 손이거든요. 그 시테리스 손을 잡기 위해서 바로 규소 강판을 사용한 거예요. 그것도 첫 문제예요. 두 번째는 이제 와류손이라고 있거든요. 그 와류손을 잡게 하려면 강판 두께가 얇을수록 와류손이 작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를 만들 때 여러분 규소 강판을 사용해서 바로 성취한 이유가 결론은 철손을 잡게 하겠습니다. 그 철손은 한번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를 만들면 고정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고정손이거든요. 손실 중에서도. 그럼 당연히 그 철손을 잡게 하는 게 기기 효율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철손을 잡게 해서 이제 규소 강판을 사용해서 성취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모르셔도 되고요. 제가 뒤에서 또 다시 여러분 이제 제가 손실 말씀드릴 때 또 말씀드릴 테니까.